자, 바로 한번 산타 인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말목 하나를 손에 네 줄이 되도록 해주세요. 산타 인형에서 가장 중요한 산타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이 중심목에 양말목 4개 넣어서 3뜨개 기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양말목 넣어서 이두줄두줄 사이로 쏙 빼서 양말목이 고리가 3개가 되도록 해주세요. 안쪽부터 뜨고 엄지검지 넣어서 다음 양 고리를 잡아 뺄 건데요. 이때 꽉 잡아 뺄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잡아서 빼고 잡아서 빼고. 두 번째 양말목 넣어서 똑같이 중심목에 사이로 쏙 나오게 해준 후에 고리 3개가 되었죠? 그럼 다시 안쪽부터. 하나, 둘, 셋. 아까 몇개 하라고 했죠? 네, 4개입니다. 이렇게 또 똑같이 걸어서 1개, 2개, 3개. 마지막 네 번째. 자, 제일 안쪽부터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꼬여 있죠? 그래도 잘 보면 코가 보입니다. 3뜨개 기법으로 쭉쭉쭉 단을 떠줄 건데요. 요렇게 마지막 코 바로 옆에 보시면 한 고리가 저를 보고 있죠? 이 고리를 요렇게 잡아서 옆으로 쫙 늘려주시면, 하나, 둘, 세 개. 고리 세 개가 보이죠? 이코세 개, 미니 코세개 중에서 이 양말목 한줄한줄 사이로 양말목을 살짝 빼내는 거예요. 그 다음 코로도 살짝 빼내주세요. 그 다음 코로도 살짝 빼내주세요. 양말목 하나로 이렇게 고리가 3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뜨기처럼 뜨고, 뜨고, 뜨고. 한 단에 4개씩 들어갔으니까 방금 하나 있죠? 3개 더 떠주면 2단 완성이에요. 방금 방법이랑 똑같이 마저 떠줄 거예요. 자, 여기도 보면 약간 꼬여 있는데 이렇게 펼쳐 보시면 하나, 둘, 세 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. 세코 사이에 양말목 하나 살짝 놓고, 그 다음 또 살짝 빼고, 그 다음 또 살짝 빼고. 이렇게 해서 고리가 세 개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. 또 뜨고, 뜨고, 뜨고. 또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보이시나요? 한줄한줄 사이로 양말목을 넣는데 이 양말목이 이렇게 나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. 그 다음 또 살짝 빼주시고 또 살짝 빼주시고. 이렇게 양말목 코를 이렇게 다 떠주는 거예요. 그 다음 또 하나, 둘, 여기 사이로 셋. 해서 뜨고, 뜨고, 뜨고. 자, 2단까지 떴는데요. 자, 저는 한 4단까지는 쭉 같은 방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단 구분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양말목 8개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계속 떠주시면 돼요. 저도 요거 8개로 똑같이 계속 떠주도록 할게요.
저는 모자를 길게 해주고 싶어서 제 생각보다 지금 덜 길거든요. 그래서 한 단 더 떠줄게요. 양말목 4개를 사용해서 한 단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뜬 후 마지막 단은 흰색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. 똑같이 삼뜨개 기법으로 뜨는데 이제 색깔만 바뀐 거예요. 이어서 쭉 바로 떠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바퀴 떠주셨으면요. 자, 여기 모자 끝이 뭉툭하죠? 이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서 조여줄 거예요. 어떻게 조이냐.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중심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? 그 중에 한 줄을 잡아서 쭉 당기는 거예요.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. 당기면 얘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됩니다. 다시 뒤집어 보시면 입구가 모여져서 조금 더 뾰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저는 폼폼이 달아줄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떠주셨으면요. 마지막 단은요. 이렇게 마지막 고리에 엄지검지 넣은 후에 여기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잡아서 같이 다시 떠줄 거예요. 살짝, 살짝 잡고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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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마무리 이게 풀리지 않게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. 우선 얘는 저는 그냥 붙여줄 거기 때문에 가만히 둘게요. 근데 나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다른 양말목 하나 준비하셔서 그 옆에 고리와 마지막 고리를 연결시키고 한 고리에 한 고리 넣어서 쭉 잡아당겨서 안쪽에서 감춰주시면 돼요. 안쪽에서. 완전 안쪽에서. 안쪽에 넣어서 감춰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는 그냥 붙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요. 네, 그렇게 하고요. 살짝 만져서 모양도 내주도록 할게요. 아, 이 모자가 왜 이렇게 길죠?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유럽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한 달 정도 즐기러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산타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들이 이렇게 모자가 다 길더라고요. 뭐 제가 그런 것만 봤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걔를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를 길게 만들었어요.
몸도 만들게요. 얼굴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. 얼굴은 이게 안 보이는 게 컨셉이에요. 자, 양말모 하나를 네 줄이 되게 감아서 아까랑 똑같이 3뜨개 기법으로 이번에는 6링 걸어서 기본 뜨기 할게요. 아, 3뜨개 기법으로 뜨기 할게요. 넣고 간대로 쏙 뺀다. 이 고리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또 양말목 하나 쏙 넣어서 이렇게 빼내고요. 다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세 개째죠? 자꾸 빼고, 자꾸 빼고, 자꾸 빼고. 네 개. 자꾸 빼고, 자꾸 빼고, 자꾸 빼고. 그 다음, 다섯 개. 자꾸 빼고, 자꾸 빼고, 자꾸 빼고. 여섯 개. 자꾸 빼고, 자꾸 빼고, 자꾸 빼고. 자, 아까랑 똑같이 단을 떠줄 건데요. 지금 1단 했죠? 5단 정도 더해서 총 6단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6단까지 뜰게요.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우리 제가 올렸던 그 오너먼트 만드는 영상에서 그 오너먼트를 만드신 분들은 더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. 이게 더 쉽죠.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냥 떠주는 거니까.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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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두 단 뜨고 있어요. 두 단. 이 코 찾는 게 힘든데 이렇게 벌려서 봐주셔야 돼요. 벌려서 보고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. 여기 여기 또 사이 여기 또 사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. 그래서 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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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헷갈리면 벌려서 보세요. 이게 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코가 더 잘 보이긴 하는데요. 1, 2단에서는 코가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마지막 등 뜨기 전에 중심목 찾아서 이렇게 고리를 잡아서 쭉 빼주세요. 마지막 단 떠주도록 할게요.
자, 몸통 다 만들었습니다. 속 채워주고 여기는 다시 조아주도록 할 건데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네, 이게 무슨 산타예요? 하는데 여기 수염과 코만 붙이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끝에도 폼폼이 붙여줄 거예요. 자, 이제 수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말목 하나를 준비해서 손가락에 검지에 걸어서 한번 꼬아서 그 다음 손가락, 한번 더 꼬아서 그 다음 손가락, 한번 더 꼬아서 그 다음 손가락. 바로 위에 똑같이 걸어주는 거예요. 검지부터 걸고, 꼬아서 걸고, 꼬아서 걸고, 꼬아서 걸고. 밑에 있는 줄을 이렇게 빼서 뒤로 넘겨줄 거예요. 이거를 총 다섯 개 해줄 거예요. 셋, 넷, 다섯. 얘를 손을 이렇게 당겨서 살살살살 빼보면 고리 네 개가 있죠? 잠깐 두고요. 양말목 하나를 더 준비해서 자르는 거예요. 이 양말목이 이 네 구멍을 다 통과하도록 이렇게 냅두고요. 하나 더 준비해서 자르고 여기도 네 구멍을 찾을 거예요. 우선 여기 큰 구멍 두 개는 눈에 바로 보이실 거고요. 그 앞에 있는 얘, 요거까지가 한 고리예요. 얘도 양말목 쏙 넣어서 준비. 자, 여기 수염입니다, 수염. 여기 수염을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수염이 있으면 좋겠다. 봐요. 여기 모자 바로 밑에 수염이 있어야겠죠.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에 이 두 개를 통과시켜서 안에서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 넣었죠? 그럼 안에서 묶어줄게요. 편하게 뒤집어서 한 번, 두 번. 얘는 조금만 잘라줄게요. 자,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쯤 있으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또 쏙쏙 넣어주세요. 위치 괜찮나? 다시 한번 볼게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뒤집어서 안에서 묶어줄게요. 한 번, 두 번 하고 잘라주는 거예요. 이제 코도 붙여줄게요. 요 색깔, 저는 코를 좀 너무 크진 않게 해줄 거예요. 얘를 두 번 묶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요렇게 그냥 묶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양말목 하나 있으면 이 엄지검지를 넣고요. 이렇게 돌려요. 넣고 돌린다.
이 엄지검지로 여기 줄을 잡고 당긴다. 매듭 생기죠? 고기 뒤로 한 번 더 묶는다. 이거든 해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고리를 코가 있으면 좋을 위치를 잡아서 쏙 넣어줄 거예요. 이쯤 있으면 되겠다 싶은 부위에 코를 쏙, 그리고 안쪽으로 쏙. 요렇게. 코가 너무 작을까요? 아니면 너무 꽉 넣어서 그런가? 요렇게 해줄 거예요, 요렇게. 보이실까요? 요렇게. 요렇게 붙여서 산타 느낌을 내주도록 할 거예요. 뒤집어서 또 얘가 풀리지 않게 묶어줄 건데, 묶어주기엔 너무 짧죠? 여기 양말목 하나를 더 통과해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. 선생님, 저 이 코 너무 작아요. 저 코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양말목 두 개를 겹쳐서 묶어주세요. 그리고 이 고리를 아까랑 똑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. 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한 고리도 똑같이 집어넣고 또 한번 보세요. 오! 괜찮네 하면 코를 좀 크게 가셔도 돼요. 오, 생각보다 저도 큰 게 괜찮네요. 그럼 안쪽에서 이 고리와 이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양말목 하나로 고정해주세요. 저 아까 잘랐던 흰 양말목으로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해서 묶어줄게요. 이렇게 산타 수염과 코가 완성됐어요. 여기에 여기 모자만 붙여주면 완전 산타 느낌 확 나죠? 그럼 속을 채워서 일단 묶어줄게요. 전 속을 좀 가볍게 채우기 위해서 또 쓰고 남은 이 마스크 봉지를 넣을 거예요. 전 좀 빵빵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하셔도 돼요. 저는 근데 하나만 해줄 거예요. 그리고 빨간색 양말목 하나 더 준비하셔서 마지막 코에도 넣고 여기 가장자리 여기 고리를 한 번은 밖에서 안쪽으로 한 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끝까지 한 바퀴 돌아주세요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공간에 더 만나서 쭉 조아주세요. 쭉 조아서 묶어주세요. 짜잔! 엄청
빵빵한 몸이 됐습니다. 둥그렇죠? 여기에 얘를 쏙 붙여줄 거예요. 저는 이거 그냥 감춰주지 않고 붙여줄게요. 여기에 글루건을 이렇게 여기 머리 꼭대기에도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글루건 힘이 부족하네요. 붙였습니다. 짜잔! 산타 인형 완성! 너무 귀엽죠? 얘는 또 가려줘야겠죠? 제가 감춰줘야 되는데 지금 안 감춰줬어요. 그냥 속에 넣어주시면 돼요. 저처럼 원래 글루건 조금만 바르면 안 돼요. 좀 많이 발라야 되는데 지금 글루건이 없는 줄 몰랐어요. 짜잔! 산타 인형 완성입니다. 이 모자가 이렇게까지 긴 게 저는 포인트인데요. 선생님 전 작게 할래요 하시는 분 이렇게 작게 단수를 좀 줄여서 만들어주셔도 돼요. 지금 아까 마스크 봉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소리가 나죠. 귀엽습니다. 그래서 이 인형이 지금 손바닥만 하잖아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자리에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부러 이렇게 눈 없는 버전, 눈이 가려진 그런 버전으로 만들었어요. 귀엽죠? 자, 다음엔 더 좋은 인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